위 경위는 10여 년 넘게 수사일선에서 뛰어온 베테랑 형사였고 또 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인 만큼 검찰 수사에서 곧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고 무죄 입증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수사 과정은 경찰인 자신조차도 큰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위경이가 수사를 받았던 2017년 자신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포스러웠다는 또 다른 제보자가 PD수첩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구치소에 갖고 있었던 거고 제가 이게 이제 다 올해 44세 차모 씨. 이거는 제가 지금 공수처에 고소를 하려고 모든 기록들을 다 갖다 놓은 거고요. 그는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2년 10개월간 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해지고 하나는 A4용지 하나 또 대고 더 대고 더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두꺼워지면서 네, 두꺼워지면서 풀 이게 뭐 몇 장을 더 대고 한 다섯 장 네. 네. 제가 2020년 6월 달에 6월 30일 날 나오자마자 그냥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딱 지금 제 외부 활동을 잘 안 하고 그냥 정신과 가는 거 빼고는 거의 여기서 하루는 고소장 쓰고 그 다음 날은 자선을 정리하고. 그는 여전히 4년 전 기록에 갇혀서 삽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7년 1월 무고 교사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차 씨. 구속 후 열흘 사이에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세 차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고 교사권을 담당하는 검사 외에 다른 두 명의 검사가 차 씨를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검사실에서 갑자기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굉장히 친형처럼 웃으면서 왔어? 막 그러길래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아는 사람인가? 뭐 첫날에는 정말 해피해갖고 이제 길이 보인다. 두 번째 나왔을 때 야, 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야, 경찰한테 공권 그게 넘어오면 어떻게 수사권이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나. 세상이 난리나. 그냥 끄덕끄덕 뭐 맞춰줬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을 구속을 시켜야 되겠지, 그러려면. 그랬더니 너의 역할은 그거야. 검사는 간부급 경찰 이름을 대며 그들의 비위 사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일면은 나와야 되지 않겠니? 소장이나 뭐 경찰 형사과장 이런 건 한 방에는 가지. 잘 생각해봐. 검사님 저 솔직히 근데 진짜 몰라요. 그리고 전 돈 준 적도 없고. 그래? 그럼 없으면 그러면 일선 형사들 한 10명을 구속하면 1면에 나오겠지? 그렇게 얘기해서 일선 형사들에 대해서 써와라. 최초의 무고로만 저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한 두세 번 부르면 끝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나오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아, 이게 차 씨를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하다가 딱 우리가 듣게 된 거죠. 당연히 경찰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누구 만났어요? 경찰 만났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제3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던 시기. 차 씨가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된 건 술집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경찰 관계자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뭐 수사권 조정 이렇게 이제 논의가 활발히 있을 때 이제 검찰과 경찰은 어쨌든 조직에 또 명운을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검찰이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게 경찰 자질론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 또 공격할 수 있는 게 부패죠. 그래서 이제 부패, 경찰은 이제 여전히 부패가 만연한 집단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반영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가 검찰청에 불려갈 때면 세 명의 검사가 번갈아 가면서 그를 데려가 조사했다고 합니다. 710번 왔다가
어떻게 아 712호로 대단하세요. 712호 갔어요. 어디? 예. 네. 아 그래? 예. 아 그래? 아 알았어요. 아 보내지 말고 724호세요 보내주세요. 아니 아니 나 710 여보세요? 710호 네네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710호로 보내주세요. 또 710호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세 명을 계속 다섯 번을 본 적도 있다는 거죠. 계속 돌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뺑뺑뺑뺑 그냥 진짜 완전히 시계바늘처럼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냥 계속 돌다 오는 거예요. 차 씨에 대한 수사는 구치소 관계자도 이례적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불러놓고 무한정 대기시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러뽕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불러뽕. 불러놓고 조사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검찰청에 가면 구치감이라고 대기실이 있어요. 구치도 감옥처럼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과 휴지와 사람 몸밖에 없어요. 그걸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문이에요, 그것도. 사람 미치죠. 제일 허망한 게, 여기 가잖아요? 누가 불렀지? 계장님 불러주셨어요? 잘못 불렀나봐요. 내일 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변호인 면회고 뭐 다 치료가 돼. 그날 나감으로써 저는 변호인 접견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방어 자체가 안 돼. 검찰에 불려간 횟수만 7개월간 49차례. 하지만 조서가 작성된 건 10번에 불과합니다. 경찰 비리를 요구한 한모 검사는 10차례 소환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수십 번 가고 이런 것도 본 적이 없고 당연히 본 적이 없고 주변의 변호인도 본 적이 없고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조서를 안 남기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원래는 조서를 항상 쓰게 돼 있나요? 규칙은 아닌데 쓰죠. 아니면 시간 낭비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PD님이 저를 지금 취재하러 왔는데 그 저를 카메라를 안 찍는 거예요. 안 찍고 취재를 저한테 40번 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저한테. 그러면 제가 아 PD님이 이 말을 해야지 취재를 그만하겠구나. 그럴 수 있죠. 무고 교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른 범죄 혐의들로 추가 기소가 됐고 1심에선 도합 13년이 구형됐습니다. 뭐 아버지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또 아내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너 이러다가 10년 넘게 살아. 어? 이거 내가 위에다 얘기해줄 테니까 이거 윗선에도 내가 나한테 얘기해주면 위에다 얘기해줄 테니까 이거를 협조하지 않으면 너 10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아, 끝이 없구나. 이건 끝이 없네. 이거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 죽어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그냥 그 선택의 여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어야 끝나구나. 구속된 지 6개월. 차 씨는 구체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X가 죽었다는 거야. 죽긴 뭘 죽어? 그랬더니 자살을 시도한 거래요. 정확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어요. 상황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중화제에 딱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나온 날 검찰 조사가 또 세 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저같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끝나지 않겠구나. 결국 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들에 대해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술집의 관할서였던 강북경찰서 경찰들이 집중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내가 잡기를 한 A4용지 반장 왔었어요. 네. 이게 사실 아니다. 내가 진술한 내용도 내가 말한 내용을 써 작성해야지. 사실은 내가 다른 부분을 작성했더니 쭉 읽어보시더니 그걸 찢어버리고 다시 출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짜여진 앞그대로 가는가 보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경찰 한 명을 구속시켰고 경찰이 된 차 씨의 지인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이 가해지는데 뭐 주위 사람들에 대한 뭐 계좌 추적을 한달지 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른달지 또 주변 사람들을 수사선상에 올려서 소환을 한달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종의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봐야 되죠. 한 검사나 한 모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악인이라서 그렇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검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존의 관행이 너무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걸 하는 것이, 이런 일을 그 49번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것이 별로 큰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차 씨는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고 직권남용, 강요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경찰 비리가 필요하다, 경찰 비리를 제보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실이 있으신가요? 아, 그건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 당시 녹취록의 압수수색 자료라든지 다른 이제 관련자들 진술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네. 혐의를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참고인으로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자백을 강요하거나 비리를 제출하라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그를 수사했던 또 다른 검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예, 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MBC PD수첩의 성기현 PD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차 씨에게 경찰 비리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조서 대신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고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억울함은 모두 개인의 몫인 걸까? 미성년 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아버지. 결국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조사까지. 만취한 여자를 112에 신고했다는 아버지. 하지만 경찰은 조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의 주장을 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구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오롯이 남은 건 피해자 진술인데 법조계 전문가가 아닌 제가 진술을 봐도 이렇게 수없이 바뀌고 피해자는 대답을 안 하는데.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긴 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딸 혜정 씨였습니다. 결정적인 제보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버스기사로 일하는 터미널에 피해 여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피해한테 집에 와서 정말 그런 짓을 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도 돼요. 나 진짜 부모한테 얘기 안 할게. 나 진짜 약속할게. 언니 좀 살려줘요. 계속 거짓말하면은 나 아빠 편집 못 봐요. 우리 아빠를 처음부터 지목한 게 아버지의 무죄를 밝힐 마지막 사실 확인서 모두 고모가 시킨 일이라고 합니다. 야 그거 안 되잖아 이게 우리 죽이잖아 그거 안 되지. 야 어머니 어쩌래요? 내가 이따 우리 밀고 나가야지 밀고 나가야지 안 되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밀고 넘어가야지 안 돼 이거는. 이거까지 갔다가 지원이자 법원까지 마지막 한 번이면 돼 우리가. 뭐 이게. 그런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고모부가 성폭행범이라는 겁니다.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1년 가까이 무고한 옥살이를 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그랬어요. 나는 모든 걸 조사를 해서 검찰한테 넘겼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다 라고 검찰 탓을 하고 검찰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판단은 재판부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러시니까 저희는 누구 하나한테도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송 중에 아버지의 무죄를 밝힐 주요 증거들을 검찰이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피해자의 진범인 고모부가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았나 봐요. 진범이 피해자의 고모부가 수사기관에 전화를 해요. 사실 우리 아이가 그 돈도 뭐 지갑에서 많이 돈을 훔치고 성폭행을 지금 강간을 당했다는 것도 거짓말일 거다
라고 피해자의 가족이 얘기를 해요. 그걸 검사가 봤어요. 근데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모텔. 피해자는 아버지가 방값을 신용카드로 계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빠 전부 신용카드 결제를 다 봤는데 그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경찰이 남긴 수사보고를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시켰고 무죄의 증거들은 다 누락이 된 거예요. 저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검찰이 이길 수 있는 증거들만 제출된 것 같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러한 증거들이 공개됐다면 아버지의 억울한 옥살이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문건들은 무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 보기 어렵고 만약 영향을 미칠 서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 열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기록을 누락시킨다면 피의자들은 그 기록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법정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수사를 했다고 취지를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좀 더 고의적이죠. 이게 부실하다기보다는 아, 이 기록을 전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소를 하기에 불리하구나. 이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뺀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부실했던 건 맞지만 위법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뭔 얘기예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 그래요? 거의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거. 인정할 리가 없죠.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다른 일반 사건은 약간만 증거에서도 인정해주는 편인데 꼭 검사, 판사가 개입되면 엄청난 증거를 요구하더라고요. 어떻게 법률 분야니 그 법률 전문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그게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 같다가 어떻게 법률 문외인들이 증명을 해요, 그게. 이들이 바라는 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입니다. 검사들은 내가 생각한 걸 틀렸다는 거를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유감이다. 그때 사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좀 미안함이라도 보였다면 제가 카메라 앞에 있진 않을 겁니다. 검사들은 자기 생각에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수사 전문가인 현직 경찰조차도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끝까지 무죄 입증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도 감옥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선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수사 관행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 또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의무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